네, 안녕하십니까. 휘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 관계로 이제 말복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명한 하늘 아래서 이렇게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준비 차량도 정말 삼성의 거의 신차급 차량들은 중고 차량으로 구매해야 답이다라는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해당 차량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삼성 SM6 2.0 LPG입니다. LPG 모델이고요. 휘발유 모델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성비를 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은 LE등급입니다. LE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 S링크부터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전자석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6월 등록한 16년식에 정말 좋습니다. 5만 9천 킬로대를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교환 부위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하부의 누유도 단 한 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1차 검수는 했지만 외판 쪽으로는 제가 크게 흠을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LPG 차량이지만 용도 이력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개인으로 뽑으시고 개인으로 판매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금액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400만원 후반대에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삼성차는 중고차로 구매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전면부, 헤드라이트 전면 앞범퍼 쪽에도 크게 파손된 부위는 없지만 이쪽에 보시면 가벼운 부칠 조금은 앞범퍼 쪽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크게 파손이 있다거나 돌팀이 많다거나 그런 부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인기가 있는 화이트 색상의 차량이고요. 자, 타이어를 보시면 조금 다르시죠? 일반 타이어랑 좀 다른 이유가 해당 차량은 윈터 타이어가 겨울철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상당히 거의 뭐 새 타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강점이 있는 윈터 타이어 들어가 있으면서 휠 컨디션도 전혀 파손된 부위는 없습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미러도 파손된 부위 전혀 없고요. 도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장면을 봤었을 때도 지금 전면부에 정말 옆에서 봐야 보이는 미세 문콕 정도 한 곳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이거 문콕이라 하기도 좀 웃기네요. 약간 좀 그냥 정말 깨끗한 외판 도장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뒤에 타이어도 상당히 신품급 타이어고요. 휠 컨디션 또한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확실히 연식이 좋기 때문에 썬팅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리어 램프,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으로 장착이 또 되어 있으면서 삼성의 가스 차량들은 또 하나의 장점, 자, 트렁크 공간이 보유가 되어 있죠. 밑에 도넛형 가스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재함까지 누리실 수 있고요. 밑에 쪽으로 수리 키트 치공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쪽을 한 번 더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넛형 들어가 있습니다. 명태. 명태가 있네요. 명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신차 구매해가지고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지 내지 않습니까? 그대로 또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재함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반대편 휠 컨디션부터 전체적인 도장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범퍼의 약간의 스크래치 이외에는 부칠 이외에는 야,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판 도장면 상당히 깨끗하고요. 지금 해당 차량의 타이어가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다른 타이어를 교체하시고 집에 보관하셨다가 겨울철에 또 윈터 타이어 장착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열 시트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팔걸이를 내려놨는데 뒷자리 열선 시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놨고요. 앞쪽으로 컵홀더 들어가 있으면서 뒤쪽으로 공조기 있습니다. 발판에는 매트는 이제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시트 상태도 야, 이렇게 깨끗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시트 컨디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도어 트림도 어디 하나 파손이나 부착물 전혀 없고요. 밑에 쪽으로 스피커가 보스 사운드가 또 탑재가 되어 있는 LE등급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모델이지만 제가 부족함 없는 옵션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했고요. 차량의 키는 이런 식으로 삼성 카드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 팔걸이가 지금 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수리 후에
꼭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부분 그냥 전체적인 컨디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동 걸었을 때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해서 전자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부분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주행거리 59,161km를 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전동접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전동접이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창문들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창문 내리실 때도 전혀 이상하거나 안 내려간다거나 그런 부위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위쪽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으면서 앞뒤 블랙박스 2채널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위쪽으로 해서 대시보드 커버를 장착해 놓으셨는데, 야, 뭘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관리 용도로 이렇게 덮어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들도 보시면 약간의 D컷 핸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핸들의 사용감도 전혀 없이 상당히 유지관리 잘해주셨고요. 이쪽으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해서도 오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삼성은 뒤쪽으로 또 들어가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도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돌리는 거는 사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탈거만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삼성 차량의 S링크, S링크 가운데 쪽으로 쭉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공조기도 제가 틀어놨습니다. 공조기를 틀어놨는데 공조기 시스템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디오도 전혀 이상이 없는 컨디션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말고 이외의 작동 상태, 터치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S링크 안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도 있을 뿐더러 이 내부 안쪽으로 해서 이 메모리 시트, 이지 억세스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지 억세스 기능도 이쪽 안쪽에서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으로 해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에코 버튼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모델이지만 옵션에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 보시면 정말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봤었을 때 수납 공간 있고요. 이쪽으로 USB 포트 시거잭 있고요. 2구나 있네요. USB 포트 2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은 하이그로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깨끗합니다. 밑에 쪽으로 이쪽으로 DIS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작까지도 가능한 DIS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특한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6 오너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안쪽에 열어보시면 이 푸시 버튼이 있으시죠? 이걸 이렇게 내리시면 안쪽에 또 하나의 비밀 공간, 야, 이거 이쪽으로다가 현금을 좀 숨겨놓으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안쪽에는 원래가 이 공간은 지금 쿨박스라고 해서 쿨박스가 들어가는데 그냥 이쪽으로 뭐 현금이나 뭐 비상금 이런 거 넣어놔도 뭐 와이프가 절대 모르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상태까지도 완벽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에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에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보조석은 없어요. 네, 보조석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쪽으로 해서 사용 설명서도 있기 때문에 설명서 한 번도 뜯지 않았네요. 설명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리셔갖고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 건데 엔진 소리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보시죠. 엔진룸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죠? 엔진 소리 너무나 정숙한 사운드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도 좋고 금액까지도 좋으면서 옵션 상태 다 갖춘 차량입니다. LPG 차량 찾고 계신 분들 해당 차량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 차량은 중고 차량으로 구매해야 가성비가 엄지를 줄만한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차량 금액 1,47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16년식에 59,000km 탄 이 정말 깨끗한 SM6
1,47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상담 한 번만 받아보시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스모터스 가정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